밖에 오늘 9월 13일 6시 8분인데 비가 와요. 아, 우산 없는데. 근데 다시 올라가서 우산 가지고 오기 힘들고. 어쨌거나 9월 13일 6시 다시 없는 하루가 됐으니까 좀더 열심히 삽시다. 지금 도착했어. 했다. 커피숍에 도착했다. 9월 14일 6시 아침 커피숍. 스트레칭 하는데, 역시 아침에 하늘이랑 점심에 하늘이랑 다른 것 같다. 여기 사람들이 공원에 가면 좀 자연과 함께 있으면서 마음이 안정된다고 하는데, 어제까지는 기분이 되게 안 좋았는데, 오늘 점심부터 좀 기분이 나아졌다. 이제 반찬 같은 걸 갖기 위해서 지금 이거 여기서 스트레치 좀 하다가 식당에 갈 거다. 9월 26일 오후 3시다. 지금은 비가 오고 있는데 다행히 바람은 안 분다. 지금 사이렌 소리. 뉴욕은 사이렌 소리가 항상 시끄럽다. 어제 오늘은 컴퓨터랑 좀 시간을 보내느라 내 아침 루틴을 하지 못했다. 내일부터는 아마 오늘 저녁에 일찍 자고 그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서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겠다. 아침에 사람들은 아침형이 있고 저녁형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저녁형보다는 아침형인 것 같다. 왜냐하면 뭔가 오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뭐랄까, 무기력하다고 해야 되나? 뭔가 파이팅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그렇게 크게 들지 않는다. 점심, 저녁에는 말이다. 그래서 좀 아침에 좀 긍정적인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끼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봐야겠다. 9월 27일 아침 8시 반이다. 오래간만에 아침에 올라왔는데, 아침에 커피숍은 잘못 갔다. 왜냐하면 동생이랑 케이팝 관련 유튜브를 올리는데 그거 편집하느라고 거의 3일 정도는 아무것도 못한 것 같다. 그러고, 왜냐면 내가 그거 편집하는 거에 잘 못해가지고 뭘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더 걸렸는데 그래도 처음 할 때보다는 조금 더 빨라진 것 같긴 하다. 그리고 나서 그림도 그려봐야지. 요즘 워낙 미드저니나 이런 것처럼 인공 AI로 드로잉이 워낙 많이 있으니까 그림 그리는 거뭐 소용있나 싶긴 한데 그래도 내 정신 건강을 위해서. 왜냐하면 그림을 그릴 때는 뭔가 시작과 끝을 내가 할수 있다는 게좀 마음적으로 뭔가 성취감? 이런 게좀 있는 것 같아서 잘못 그리더라도 계속 그리게 되는 것 같다. 아침 간식. 예. 태풍 왔다 가서 그렇지 하늘이 맑은 것 같다. 9월 28일 아침 6시 10분이다. 원래 좀더 빨리 나올 수 있었는데 오늘 일찍 어제 조금 일찍 자서 오늘은 일찍 일어났거든. 근데 아침에 빨래 돌리느라고 좀 늦게 나온 것 같다. 어제 그 브로 손님은 캔슬이 됐고, 오늘 래쉬 손님하고, 그러고, 그 중간중간에 남은 시간에는 또 컴퓨터를 공부를 해봐야겠다. 컴퓨터의 세계는 컴맹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 같다. 9월 28일 아침 8시 30분이다. 지금 운동을 하고 왔는데, 그래서 땀이 좀 난다. 땀.
그리고 이제 태풍이 지났는지 비는 안 오고 바람도 좀 덜 분다. 그동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갖고 이렇게 높은 데 올라오는 게 좀 겁나더라.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 높은 데 오면 왠지 삶과 죽음이 같이 있는 것 같다. 내가 한 발짝만 뛰면 죽음이 있는 거고 내가 위에 있으면 삶이 있는 거지. 그리고 높은 곳에 있으면 여기서 떨어진 사람들의 그런 절망적인 마음이 조금이나마 느끼진 않더라도 그냥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무서운 곳을 뛸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하루를 더 빡세게 살 수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기원하면서 나한테는 그런 아픔이 안 오기를 그런 기도를 하면서. 9월 29일 오후 5시다. 오늘 아침에 비가 진짜 많이 와갖고 아침에 옥상 갔다가 옥상 문 열었는데 비가 그냥 쏟아져갖고 나가지도 못했다. 그냥 바로 일했고 오늘 그 모녀가 왔다. 엄마랑 딸이 왔는데 아무튼 열심히 했다. 그러고 나서 옆집에 있는 샵에 가서 눈썹 연습 한 1시간 했는데 나는 고무판 연습하는 게 너무 지루한 거지. 그래서 진짜 김밥 먹으면서 연습했는데 아 졸려서 죽을 뻔했다. 그런 다음에 집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만화책만 볼 것 같아가지고 커피 사가지고 커피숍에서 포토샵을 한 2시간 정도 한 다음에 지금 그 커피숍이랑 되게 가까운 도서관에 가는 길이다. 가서 뭐 컴퓨터 같은 거? 컴퓨터랑 친해지기 대작전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따가 저녁에 8시에 손님 와서 또 레시 하러 간다. 오늘도 화이팅! 9월 29일 저녁 6시다. 비가 좀 온다. 원래 도서관 가려고 그랬는데 오늘 무슨 할러데이라서 도서관이 3시에 문을 닫았다고 공고가 떠있었다. 아니 종이로 붙여놨더라고. 그러면 나는 구글 맵으로 확인했었는데 저녁 8시까지 문 열기로 돼 있었는데 3시에 문을 닫아서 좀 싫다. 일부러 뭐 가깝긴 한데 아주 엄청나게 가까운 건 아니어가지고 좀 걸어간단 말이지. 아무튼 오늘도 헤이링. 9월 30일 아침 토요일이다. 아침 6시. 6시인데 내가 항상 평일이랑 주말을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내가 평일에 출퇴근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서 그냥 손님이 있으면 평일이고 손님이 없으면 주말이고 그런 느낌이라서 가끔 토요일이랑 일요일이 헷갈린다. 아씨. 그래가지고 오늘 내가 가는 커피숍이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가 둘 다 토요일에는 아침 6시에 문을 여는데 내가 오늘이 평일인 줄 알고 그거 앱으로 주문을 할 때 다른 곳으로 오달을 했다. 그래서 그렇게 멀진 않지만 그래도 원래 내가 가던 데보다는 좀 먼 에비뉴가 하나 정도 차이 나는 곳에 가고 있다. 늘 가던 데가 아니라 조금 긴장된다. 새로운 곳이니까. 진짜 별 거 없는 10월 1일 일요일이다. 오후 일하고 집에 있으면 너무 느긋하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아서 지금 잠깐 3, 4시간 정도 도서관에 가는 길이다. 오늘 아침에는 커피숍을 못 갔다. 원래 가려고 했는데 못 갔다. 아쉽다. 무슨 퍼레이드 하는 것 같다. 그래서 한참 둘러가고 있다. 돌아.
난리네. 사람 진짜 많다. 10월 2일 집 앞에 반찬집에서 반찬을 사왔다. 딱히 뭐 요리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원래는 그냥 식당 가서 투구할까 했는데 생선 이런 거 먹고 싶어서 거기 반찬집에 생선 팔길래 생선을 사왔다. 깐풍기, 매운 가지볶음, 생선집. 맛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배고프니까 뭐 좀 맛있지 않을까?